안녕하세요. 드디어 3월달이 되었군요. 오늘은 아침부터 택스를 하차하고 있습니다. 천정자재죠? 학교의 교실 천정에 사용하는 택스인데 이게 또 예전에 제가 또 라떼는 말이야 저 수십 년 전에 요거 설치하러 다녔었습니다. 그전에는 그 덴조라는 일본말을 썼었죠. 그리고 요즘 그냥 경량 그러죠. 요거 설치하는 사람들을 경량 일이 좀 단순한 작업이에요. 어떻게 보면요.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긴 한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. 경량 작업이 어렵진 않은데 힘든 일이에요. 사실은 힘이 들어요. 경량 작업이 힘이 들죠. 저 택스 한 박스가 한 10kg 정도 나갈 거예요. 그리고 그전에는 이게 성면이 들어가 있었죠. 성면이 들어가 있어갖고 엄청나게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. 이 택스를, 성면 들어간 택스를 전국의 학계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. 군부대 신막사도 전부 다 이 성면이 들어간 택스였죠. 지금은 이제 많이 철거가 되고 비성면 택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 이 택스가 굉장하죠. 서울시내 건물에도 대부분 다 이 택스, 성면 택스죠. 엄청났습니다. 제가 시공한 것만 해도 진짜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저는 이제 요거 택스 시공도 하고 또 경량 칸막이라 그래갖고선 밤나이트라는 자재를 쓴 칸막이가 있었거든요. 그것도 역시 성면이 들어가 있죠. 스레트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밤나이트입니다. 지금 그 시절에는 그게 엄청나게 유행이었죠. 뭐 다 사무실 칸막이 하면은 다 그거였어요. 밤나이트 칸막이요. 굉장히 가격도 싸고 시공도 간편해갖고 대부분의 건물엔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관공서도 마찬가지죠. 그때는 이 성면이 그렇게 몸에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거죠. 정말 이 학교마다 천정은 다 이 택스고 뭐 종류도 많습니다. 아스텍스, 아미텍스, 뭐 아스칼, 아미칼 종류도 많아요. 무늬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종류도 많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실 칸막이조차도 나무라이트라 그래갖고선 아까 말씀드린 그 밤라이트를 코팅한 게 나무라이트거든요. 그걸로 칸막을 했어요.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. 저도 사실 중학교, 고등학교, 초등학교 화장실 칸막이는 다 그거였죠. 지금 다 철거가 되어 있겠죠. 지금쯤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절에는 그게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유해 물질이 발견돼서 또 한바탕 소동이 나죠.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또 뭔가 열심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또 유해 물질을 판명이 되면은 또 싹 또 갈아버려야 된다는 그런 거 있죠. 자, 어쨌든 그거는 여담이었고 오늘은 택스를 하차해서 운반하고 있어요. 중간에 그 탑차가 못 들어오죠. 윙바디 차가 못 들어와갖고 제가 교문에서 하차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런 필러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사이로 윙바디가 들어오질 못하죠. 이거 조금 잘못된 시공 같아요. 어떻게 해서든지 차가 건물 앞에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통과 못하면은 운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해서 건물이라는 게 한번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건축을 하고 나서 준공이 끝나고 사용을 하다가 뭔가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
어떤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꼭 장비가 낮은 장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건물을 시공할 때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, 아무리 높은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비상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이 정도로 학교 부지 정도면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. 아무리 좁다 좁다 그래도 서울 쪽 몰라도 이쪽 고양시 쪽은 학교 부지가 꽤 넓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면은 항상 설계를 할 때는 뭐 기존 지어진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고 새로운 학교를 짓게 되면은 비상 통로 정도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이렇게 지게차로라도 다행히 운반이 가능한 곳이 있지만 뭐 어떤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때 이제 이런데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. 뭐 평생 한번 사용하지 않았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비상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야 뭐 정문부터 운반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지게차 요금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겠죠. 지금 요거 하차고 다가 아니고 이제 경량 자재가 있어요. 안에 들어간 철골 자재가 있거든요. 그 엠바나 이런 거 있어요. 캐링이나 부속이 있는데 그것도 또 하차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되더군요. 지금 학교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곳이 몇 곳이 있더군요.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기순환기 하차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대형 윙바디가 못 들어와서 멀리 세워놓고 운반했던 적이 있거든요. 이제 요 앞에 거 한 아파트만 옮기면 되나요? 끝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텍스 자재는 간단하죠. 팔레트가 잘 돼 있어 갖고 또 무게도 우리 4.5톤 지게차가 작업하기 딱 좋은 무게죠.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. 지금 많이 싣고 오셨죠? 저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다른 곳에 하차할 거예요. 지금 제가 지게차 있는 쪽이 뒷공무니 쪽이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수평이 딱 안 맞는 곳이거든요. 수평 잡기가 이런 데서는 이제 수평 잡다 보면은 화물차는 수평이 잡혀 있고 지게차는 수평이 안 잡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게발을 꽂아 넣으면서 잘못 꽂아 넣으면 그 수평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앞에 팔레트는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데 뒤에 거는 밀면서 같이 밀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윙바디 차량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. 지게차는 뭐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단단한 땅하고 수평 잡힌 땅 가장 중요하죠. 물건 자체도 포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. 이 텍스 하차는 상하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. 지금 제가 이런 물건을 들고도 앞으로 가면서도 제 모니터로다가 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요 정도면 판단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는데 조금 더 높은 팔레트까지도 제가 가능하죠. 이런 거 올릴 때는 하나씩 올리는 게 좋죠. 한 번에 두 개씩 올렸다가 발 빼다가 지게발이 저 돌에 닿게 되면은 겨울에는 금방 깨지죠. 잘못해서 깨지면은 밟아도 안 되죠. 잘못 밟으면은 끝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 같은 데는 깨져버립니다. 이렇게 기존의 건물에 뭔가 이렇게 올릴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돼요. 저 돌이 지게발에 닿으면은 약한 부분이 그냥 깨질 수가 있어요. 물론 깨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잘못하면 덤탱이 쓰게 되죠.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대리석이 좀 강할 것 같지만 지게발에 닿는 순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겨울철에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죠.
이제 텍스 하차는 다 끝났습니다. 간단한 일이지만 사고가 안 나야지 간단한 일이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. 언제든지 조심해 주세요. 우리 지게차는 항상 긴장을 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쉬운 작업도 긴장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